안녕하세요. 패밀리 부동산입니다. 지금 여기 10정동에 있는 빌라 현장 나와 있고요. 이 화면에 보이는 방향 쪽으로 가시면 백운역까지 도보로 약 한 3분, 4분 정도면 도착하는 현장이고요. 부평공원과 희망공원도 가깝게 이제 옆에 있어서 산책하기도 아주 좋은 위치의 현장입니다. 보시면 이 앞에 화면에 보이는 빌라 현장이고요. 네, 1층 쪽에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격주차와 자주식 주차 가능한 현장이고요. 이 주변에 이제 조용한 주택가이기 때문에 살기, 거주하기도 좀 좋으실 것 같고요. 주변에 재개발 이슈도 꾸준히 나오는 동네입니다. 그럼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위층으로 한번 올라와 봤고요. 예, 3층에 위치한 예, 3룸 현장입니다. 예, 거실 있는 3룸이고요. 주변이 이제 저 거실에서 산조망도 보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입구 들어서자마자 예, 여기 입구에서 들어서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이제 거실이 위치해 있는 현장이고요. 입구 딱 들어오면 정면쪽으로는 주방과 양쪽으로 방들이 위치해 있는 현장입니다. 거실 같은 경우는 요 벽체 공간도 길고요. 여기 아트월 부분도 충분하기 때문에 뭐 쇼파 TV 놓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구조의 현장이고요. 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협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. 거실 같은 경우에는 남향입니다. 지금 이제 해가 또 잠깐 가렸는데 보시면 저희 거실에서 저 멀리 이제 산조망도 보이고 있는 앞쪽에 막힘 없는 거실 모습입니다. 예, 거실 한번 살펴보셨고요. 예, 거실 바로 있는 옆에 방 가기 전에 주방 모습입니다. 기역자형 주방이고요. 벽지 공간 쪽에다가 냉장고랑 식탁 두실 수 있고요. 상하부장은 새 것으로 교체가 됐습니다. 예, 3구 가스쿡탑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. 환기창 있는 주방. 문도 보시면 아직 필름도 안 뗐죠. 새 거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. 벽체 보시면 에어컨도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예, 첫 번째 방 모습입니다. 첫 번째 방도 남향으로 위치해 있어서 앞쪽으로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. 보시면 답답함 없는 첫 번째 방 모습이고요. 예, 나머지 방 두 개랑 욕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예, 욕실 보기 전에 가운데 예, 환기창이 있는 욕실이고요. 예, 여기 보시면 수납장도 새 걸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옆에 두 번째 방 모습. 두 번째 방도 문이 교체가 되어 있고요. 방도 널찍합니다. 이 현장은 앞뒤로 또 막힘이 없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. 예, 뒤쪽 같은 경우에도 예, 조금만 걸어가면 저 인하항공 있는 건물이 죄송합니다. 인하항공 있는 건물이 백운역까지 도보로 굉장히 가깝게 인접해 있는 완전 초역세권 위치의 현장입니다. 가서 세 번째 베란다방 살펴보겠습니다. 베란다 방 쪽이고요. 예, 베란다 방 같은 경우 여기 이제 통근한다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. 뒤쪽은 이렇게 건물은 있지만 반이 이제 뚫려 있는 베란다 모습이고요. 네, 여기까지 백운역까지 초역세권에 위치하고요. 부평공원과 희망공원 바로 근처에 인접한 약간 공세권 현장입니다. 산책하기도 참 좋고요. 역도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하시기도 좋은 위치의 현장입니다. 조용히 살기 좋은 주거단지. 그리고 꾸준히 또 이 근처가 또 계속 재개발 이슈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까지 이제 실거주나 투자 가능한 기본 수리된 3룸 현장이었고요. 3층 현장입니다. 예,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어쨌든 편하게 유선 문의 주시고요.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습니다.